서울시 신동민이고요. 제가 감히 뭐 프로 선수를 평가하고 이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던지시는 거하고 프로 선수하고의 차이점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투수는 온 몸을 쓰되 중요한 부위는 이 몸의 반을 잘랐을 때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왼쪽을 너무 많이 숙이거나 왼쪽을 너무 많이 떨어뜨리거나 그러면 안 돼요. 던지고 나서도 안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항상. 근데 내가 던졌을 때 본인이 던졌을 때 자세가 무너지거나 흐트러지거나 던지고 나서 막 이상한 자세가 취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5구째 성공. 아, 지금은 그러면 그게 결국은 뭐냐면 컨트롤이에요. 컨트롤. 스피드는 두번째고 컨트롤이 돼야 되는데 김인범 선수도 마찬가지지만 컨트롤이 돼야 돼요. 그렇죠? 네. 이제 프로를 직접 겪어봐서 아실 거예요. 저도 현대에 있었고 저도 일본 경험 뭐 많진 않아도 좀 또 던져봤는데 첫 번째는 스피드가 아니에요. 프로에서는 무조건 컨트롤이에요. 내가 원하는 곳에 7개, 8개를 집어넣어야 비로소 1군 투수가 되는 거고 변화구도 마찬가지고 프로는 가운데 비슷하게 들어오면 여지 없어요. 무조건 장타와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사회냐고도 3부에서 2부로 올라가는 데 가면 여지 없어요. 장타를 맞게 돼 있단 말이에요. 컨트롤을 되려면 내가 가장 안정적인 자세를 던져야 돼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온몸을 쓰려고 하지 말고 오른쪽에 있는 가지고 있는 힘. 제가 한번 볼게요. 제가 하는 말이 곧 정답은 아니지만 그 이후에 지금처럼 자세가 딱 잡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마찬가지로 김은범 선수도 보면 오른쪽에 힘으로 넘기거든요. 지금 물론 100% 피칭이 아니기 때문에 중심 이동은 덜해요. 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팔이 벌어지는 부분이 돼요. 네. 스로잉이 일정치가 않은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나는 스로잉을 100개를 던지면 여기서 100개를 쳐야 되는데 90개가 여기고 10개가 여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들려지면 릴리스가 틀려져요. 그러므로서 나는 바깥쪽에 던진다고 하지만 그게 가운데로 몰리는 거예요. 그게 곧 장타가 돼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올라오는 이 탑이 늦어서 그래요. 여기서 스트라이드가 쫙 밀고 나갔을 때 내 탑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 상태에서 회전이 돼서 때려야 되는데 이 손이 그래서 쭉 갈라질 때 얘하고 얘하고 동시에 이 발과 손이 쭉 갈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같이. 근데 얘가 늦어. 한 번씩. 그러니까 상체와 하체는 갈 길을 가고 있는데 팔은 아직 뒤에 있는 거예요. 뒤에. 그러니까 여기서 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공은 잘 던지고 잘 때리지만 제가 보는 김용호 선수가 1군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릴리스 포인트를 던져야 돼. 던지기 위해서 똑같은 스로잉의 위치에다가 공을 때려줘야 돼. 그거를 보강을 하기 위해서는 이 타이밍과 탑의 위치. 저는 사이드예요. 사이드도 우리가 흔히 말해서 여기서 공을 던진다고 생각을 하지만 똑같이 탑에 올라오고 난 이후에 회전이 된단 말이야. 사이드하고 오버의 차이는 여기서 아래로 던지냐, 여기서 위에서 던지냐. 이거 하나인데 지금 이 탑의 위치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빨라진 거예요. 얘는 몸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손은 던져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더 중심하고 다 놔둔 상태에서 밑에가 갈 수 있게. 네. 빨라진다. 근데 이렇게 넘어가고 시작을 하면 얘는 손이 늦기 때문에 이미 다 던진 상태이기 때문에 손은 그때서부터 던지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컨트롤이 한 번씩 무너져요. 네. 그냥 지금도 무너진 거예요. 조금 더 손이 일찍 돈다고. 그렇죠. 그렇게 되죠.